자, 이제 총전입니다. 벡터의 뜻입니다. 서로 같은 벡터,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벡터입니다. 자, 벡터의 뜻은 뭐라고 했습니까? 스칼라와 벡터가 있다고 했습니다. 스칼라는 크기만 갖는 양, 벡터는 크기와 방향, 크기와 방향, 방향 이겁니다. 그래서 크기만 갖는 것은 길이, 질량이 있겠고, 그 다음에 속도나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벡터는요, 속도나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밀턴이 논문에서 발표했다고 그랬고, 벡터를 비우는 이유는 고차 공간에서의 어떤 수학적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걸 분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벡터를 배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됐죠? 그리고 벡터는 수직선이다. 그러면 출발선이 있겠고 끝선이 있다. 출발선, 시작선, 시점, 끝점, 종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화살표, 화살표다. 벡터는 화살표라고 했죠. 화살표 AP, 벡터 AP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이렇게도 표현하고, 이것의 절대값은 바로 뭐다? 크기가 된다. 크기가 되니까 이것은 뭐랑 똑같다? 스칼라가 되면서 선분 AB와 같아지는 겁니다. 선분 AB는 선분 BA와 같습니다. 이렇게. 그러나 벡터 AB는 벡터 BA랑 벡터 BA랑은 서로 다릅니다. 이건 방향이 반대잖아. 다릅니다. 아시겠죠? 단위 벡터입니다. 그러면 크기가 1인 벡터. 크기가 1인 벡터가 단위 벡터다. 크기가 1인 벡터가 단위 벡터다. 이건 정의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서로 같은 벡터는 뭐냐? 시점의 위치가 관계없어. 시점의 위치가 같아도 되고 같지 않아도 돼. 평행이동시켜서 딱 포개지면 된다고. 그러면 크기와 방향만 같으면 됩니다. 크기와 방향만 같으면 두 벡터는 서로 같은 벡터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벡터 AB와 벡터 CD는 평행사변일 때 크기가 똑같고 방향이 같기 때문에 두 벡터는 서로 같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벡터 BD 벡터와 벡터 AC 벡터도 같은 벡터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그 다음에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벡터를 우리는 역벡터라고 하는데, 우리는 벡터 AB와 벡터 BA는 크기는 똑같습니다. 근데 방향이 거꾸로입니다. 시점과 종점이 바뀌면 됩니다. 그래서 얘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표현했을 때는 시점과 종점을 바꿔서 표현해줍니다. 오케이. 얘는 이렇게, 얘는 이렇게. 얘를 A, 벡터 A라고 한다면 시점과 종점을 바꾸면 마이너스 벡터 A.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됐죠? 마이너스 벡터 A. 역벡터. 크기는 똑같습니다. 크기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시점과 종점을 바꾸면 마이너스가 붙죠. 마이너스 떨어지면 시점과 종점이 바뀌어. 이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의 명언 이거 배웠죠?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에 놓인 와중에 생각대로만 산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나는 아직 생각보다 한참 뒤에서 생각을 따라가고 있지만 언젠가는 생각과 나란히 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희망을 놓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